네, 깊어가는 가을, 극장가에서도 쌀쌀한 날씨와 잘 어울리는 영화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황정민, 전도연 씨의 눈물 연기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줬던 너는 내 운명이 벌써 몇 주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. 그 밖에도 두 편의 멜로 영화가 흥행 순위 선두권에 있습니다. 이 멜로 영화의 흥행세를 이어받을 화제의 작품들도 곧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김기준 기자와 함께 가을 극장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무래도 뭐 날씨가 추운 탓이겠죠?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들이 너무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뭐, 그 지난 주말에 혹시 극장을 찾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셨을 텐데, 흥행 순위, 또 극장에서 이제 표가 많이 팔리는 순위겠죠? 그렇죠.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우리 그 멜로 영화가 차지했는데요. 뭐, 네. 개봉하자마자 이제 그 1위를 차지한 새드무비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벌써 어느새 이제 300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 너는 내 운명. 그리고 뭐, 이 전주까지 2주간 흥행 1위를 달렸던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, 이렇게 세 편의 멜로 영화가 지금 뭐 극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화입니다. 네. 저도 이 새드무비는 못 봤어요, 아직. 그두 편의 영화는 봤었는데, 이 새드무비가 그렇게 슬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꼭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. 듭니다. 이 멜로 영화들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, 이후에 굉장히 또 화제작들이 또 개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뭐 지금 이제 가을 극장가가 세 편의 멜로 영화가 네.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은 예. 그 이후에 또 상당히 이제 관심이 가는 화제 개봉작들이 있습니다. 네.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뭐 오로라 공주, 야수와 미녀, 그리고 뭐 사랑의 말순시, 미스터 소크라테스 이런 작품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이제 이런 영화들은 지금 극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멜로 영화와는 다른 장르의 영화라는 점이 우선 눈에 띄고요. 네. 그리고 12월에 개봉하는 뭐 태풍이라든지 야수 같은 이런 블록버스터 개봉 전에 가을 관객을 겨냥해서 개봉하고 있는 영화라는 점, 이러한 점이 이제 눈에 띄는 점인데, 네. 뭐 이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런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네. 하나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배우들의 확실히 달라진 모습, 이 변신된 모습을 볼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. 예. 뭐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엄정화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살벌한 느낌의 그렇죠. 네, 또 범죄자로서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뭐 김내원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터프한 매력을 예. 또 발산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만 해도 그런 어떤 깜찍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진 어떤 배우가 또 갑자기 뭐 스릴러물에 나온다 그러면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할것 같거든요. 예, 예, 그렇죠. 관객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. 뭐,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이전에 네. 있었던 어떤 이미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좀 어색하다, 좀잘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관객분들도 계실 거고, 또 네네. 상당히 참신하다, 확실히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들도 있을 텐데요. 네. 우선 뭐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화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. 네. 예, 우선 개봉 날짜가 가장 빠르죠. 예, 오는 그 27일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오로라 공주입니다. 네.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엄정화 씨가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, 얼마 전에 이제 시사회를 가졌었는데 평가가 상당히 아, 좋았어요. 그래요? 예. 이 작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화제가 됐는데, 이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우리한테는 영화 배우로서 많이 알려졌죠. 그렇죠. 방은진 씨가 이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입니다. 예. 그래서 화제가 됐었고, 또 내 생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서도 일종의 이제 코믹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엄정화 씨가 이번 영화에서는 180도 다른 연기를 선보이는데, 네. 이두 명의 영화인이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모습을 이 보여주는 이 오로라 공주가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인가,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. 뭐 결론부터 네. 말씀드리자면은 네네. 방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장편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오. 스릴러 영화를 만들어냈다라는 평을 받았고요. 또 네. 그동안 코믹 연기로서 많은 이 사랑을 받았던 엄정화 씨 또한 그이 영화에서 이제 살인마로 이 분했는데 이 역할을 상당히 잘 소화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. 네.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또 연출력, 그리고 이 엄정화 씨의 변신,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오로라 공주를 상당히 화제작으로 만드는 요인이죠.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, 그렇습니다. 이게. 예, 뭐 방은진 씨 같은 경우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에서 그럴까요? 좀더 섬세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영화인데 또이 밖에 또 기대되는 영화 좀 소개해 주세요. 예, 네.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입니다. 유승범 씨가 주연을 맡은 야수와 미녀라는 영화가 이 같은 날 27일에 개봉을 해서 맨날 오로라 공주에 이제 흥행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. 네. 뭐 유승범 씨는 사실 이전에도
전혀 코믹 연기와 뭐 거리가 멀었던 것은 아닙니다. 그렇죠. 하지만 그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코믹적인 요소보다는 유승범 씨의 캐릭터 자체가 변했어요. 네. 그래서 이전에 뭐 주먹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아란 장풍 대작전에서 나왔던 유승범 씨를 기억하시는 영화 팬들이라면은 이번 영화에서 상당히 달라진 아 재기 발랄하고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네. 그런 그 유승범 씨를 만날 수가 있을 건데요. 네네. 뭐 신민아 씨가 함께 주역을 맡았는데 또 어떤 코믹 그 연기를 보여줄 것인지 또 이 야수와 미녀에서 확인을 해볼 사항이겠죠. 네, 뭐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성격이 밝아졌다고 할 정도로 참 재미난 연기를 펼쳤다고 하던데 아 기대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또 그밖에 어떤 영화? 저는요 이게 지금 문소리 씨 나오는 영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예, 사랑의 예. 말씀 씨 연기 변신 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잖아요. 뭐 그 네. 10월 말부터 이제 11월 초까지 해가지고 연달아 작품이 개봉하는데 이제 네네. 10월 11월 초에 개봉하는 작품이죠. 문소리 씨 주연의 사랑의 말순 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네. 이 영화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이제 가을에 개봉했었던 가족이라는 영화 있었죠. 예예. 수 씨가 주연을 했던 그 영화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가족이 뭐 아버지의 초점을 맞췄다면 이 영화는 문소리 씨가 주연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고요. 뭐 말씀하셨지만 문소리 씨 하면은 뭐 이전에도 워낙에 다른 캐릭터의 다량한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. 뭐 여기서 나오는 저런 그 어머니의 역할도 정말 아무런 그 부담감 없이 마치 어색함 없이 그쵸? 옆집 아주머니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. 예, 예. 뭐 영화 자체 흐르는 어떤 유머러스한 분위기 또 70년대 말 또 80년대 초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가지고 네. 흥행의 다크호스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영화 김내원 씨의 아주 터프한 매력을 아주 물씬 만날 수 있는 영화 미스터 소크라테스 예, 예. 기대돼요. 어린 신부와 ING에서의 김내원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영화 보고 깜짝 놀랐을 텐데요. 네. 뭐 남자 영화를 표방하는 영화입니다. 상당히 어떤 거친 액션이라든지 뭐 대사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. 이전에 이제 김내원 씨 이 모습에서는 뭐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색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네. 볼거리가 너무 풍성하네요. 그렇죠? 정말 뭐 어떤 장르도 너무 다양하고 또 연기자들의 변신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글쎄요. 많은 작품을 개봉하다 보면 어떤 거 볼까 막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김기중 기자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영화가 좀 인기가 끌 것 같습니까? 뭐 네 편의 작품 모두에 대해서 저도 뭐 영화편의 한 사람으로서 뭐 애정이 가는 영화고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요. 네. 뭐 개인적으로 두 편을 꼽자면은 방은진 씨의 감독 데뷔작죠. 엄정화 씨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오로라 공주. 예.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소리 씨. 뭐 항상 우리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문소리 그렇죠. 씨가 주연을 맡은 사랑의 말순 씨가 아무래도 그 관객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자 올 가을 겨울 이제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아주 풍성한 영화계 소식들 만나봤습니다. 김기준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